제가 유튜브 구독자 1000명도 안 됐을 때 알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 호주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호주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는 생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영상통화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인상 쓰고서 인사하면 어떡해. 야, 카메라 뜨느라고.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야지. 그냥 그거 먼저 얘기해줘.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택배 일을 하게 됐는지. 아, 택배 일을 하게 된 게 원래는 이렇게 간판 같은 거 만드는 일을 했어. 근데 이제 거기가 한국 회사였는데 근데 난 그때 막내였어,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택배 아저씨가 오면은 내가 가서 다 서명을 하고 물건을 받고 그런 일을 했어, 내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내가 일하는 회사, 그 기사가 물건을 들고 왔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서명을 하러 간 거야. 내가 중국 사람이었어. 내가 또 중국말을 이제 하니까 맨날 우리 보고 친해진 거지. 너는 이제 일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제 내가 몰랐던 이 업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지. 그때 넌 이미 영주권이 있었어? 그때 영주권은 아니었어. 영주권 그러니까 신청은 들어간 상태였고 이제 기다리는 상태였던 것 같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도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 아, 그거 한번 얘기해줘라. 너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쭉 한번 얘기를 해줘. 6시쯤에 일어나기는. 그래서 집에서 한 7시 한 15분? 7시 반 전에는 나가. 집에서 애들 어린이집까지 차 타고 10분. 애들 드랍해주고 또 이제 어린이집에서 우리 대포까지 또 10분. 8시쯤에 도착해, 회사에. 가면은 이제 내 자리에 이렇게 짐들이 쌓여있단 말이야. 그거를 차에 실어. 그러고 출발하는 거지. 우리는 하루에 세 바퀴를 돌거든, 사이클을. 이제 나가서 배달도 끼겁덕 이걸 세 번 반복하는 거지. 그 아침에 그러면 분류 작업은 그 회사의 직원들이 뭐 너의 물건을 따로 빼놓는 거야? 이제 우리 대포 같은 경우는 3시 반에 문 열어. 3시 반에 가면은 이제 회사 직원들이 있어, 이렇게. 한국에서 말하면 상하차 하는 걔네가 이제 막 물건을 다 정리를 해, 분류를 해. 다 이렇게 표지판 이렇게 붙어가지고 구역별로 이렇게 다 나누면 이제 그거 케이지를 딱 채우면은 이제 그걸 끌어서 그 구역 기사들에 갖다 놔줘. 우리가 출근해서 이제 그러면 그것만 우리는 분류를 하는 거지. 우리 내 주변 기사들 것만. 그것이 딱 도착해서 물건 올리는데 한 10분도 안 걸려. 하긴 너네 그 차도 우리 같은 그런 뭐 트럭 하이탑 차 이런 게 아니라 그걸로 하지. 아, 그치, 벤 같은 거. 그렇게, 그럼 한 바퀴 돌면은 보통 몇 킬로 나와? 그니까 하루에 세 바퀴를 뛸 수 있는 이유가, 그것들이 다 작아, 이렇게. 그런 작은 공업 지역 8개 스트릿이랑, 그리고 이제 그냥 한 두 블록 정도 되는 주거 지역을 뛰는데, 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킬로를 뛰어. 아, 100킬로도 안 돼. 한 80에서 90킬로를 뛰어. 내 구역이 회사에서 가까워. 내 경우고. 근데 이제, 꽂아 뛰는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제 한국인 뭐 관악구라고 한다. 관악구를 혼자 사는 친구도 있어. 하루에 350km 뛰는 친구도 있어. 350km? 7만 킬로야 맞나? 7만 킬로 되나? 아무 그 정도 돼. 와, 미쳤다. 그 기름값은 어떻게? 기름값도 너네가 써야 되는 거죠. 너도 똑같은 개인 사업자잖아. 그렇지. 나 같은 경우는 오늘 기름 넣는데 일주일에 한 70불. 너 보통 하루에 그럼 몇 시간 근무하냐? 아침 8시에 이제 첫 번째 런을 뛰기 시작해서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다 뛰고 이제 퇴근하자 하는 게 5시쯤이야. 5시 반 사이에 끝나. 근데 이제 첫 번째 런 내가 8시에 출발해서 늦으면 10시에는 돌아와. 그건 빼고 이제 두 번째 런이 10시 40분에 이제 출발이야. 안 바꾸면은 8시에 출발해서 9시 반쯤 돌아오거든. 40분 쉬는 거야. 다음 이제 출발하는 것까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물건도 싣고 이제 그런 뭐 장부 정리도 하고 매니저랑 할 얘기 좀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되고. 아, 그럼 너 지금 뭐 한 달에 소득이 어느 정도 돼? 어? 아, 그냥 뭐 어차피 뭐 오픈해도 되지 않냐? 일주일에 한 1000불 넘게
적게는 버는 것 같아. 매주 수요일 밤 12시 땡 하면은 돈이 들어와. 근데 나 잘 버는, 내가 잘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너네 회사에서 지금 너가 평균이야? 아니면은 보통 다 소득 수준이 어때? 거기서 일하는 기사들이? 회사에 나처럼, 그러니까 두 종류의 기사가 있어. 개인 사업자, 뭐 다 개인 사업자지? 이제 나처럼 내가 정말 한 만큼 배달을 한 만큼, 픽업을 한 만큼 가져가는 기사들도 있고, 일주일에 회사에서 정해진 금액을 받고 일하는 기사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는 중상 정도가 아닐까? 뭐 예전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택배 기사, 그러니까 뭐 모든 택배사 통틀어서 뭐 로젠, 롯데, 한진 이런 모든 택배사를 통틀어서 근무 환경이 그래도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에 소속되어 있고 휴소터도 있고 터미널 자체도 시설도 좋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좀 부럽더라고요. 일단 뭐 그런 근무 환경도 근무 환경이고 서울보다 훨씬 더 저렴한 집값에 뭐 마당까지 있는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날씨도 너무 좋고 생필품 같은 것도 우리보다 훨씬 싸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물론 뭐 큰 우박이나 큰 거미 이런 거는 좀 싫지만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중에 좀 두 가지 신기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근데 내가 듣기에는 너 구역이 엄청 좋아 보이거든? 내 구역 좋아. 그 구역. 내가 그 구역은 어떻게 잡았냐, 그러면? 여기는 개인 사업 프랜차이즈라 그러거든? 이 가맹권을 사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서 권리금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이 하던 이 사업을 인수를 한 거지. 권리금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비즈니스마다 이런 비즈니스를 매매할 때 이런 일정 시세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택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에 뭐 한 2~3년 매출 평균에다가 자동차 상태를 보고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 파는데 이제 좀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다 보니까 나는 적당한 가격에 샀는데 이제 가격이 시세가 오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 내 구역을 내놨을 때 이제 그만큼 좋은 가격이 가격을 이렇게 매해 이렇게 올리긴 올려 이렇게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반영해가지고 올리는데 오르는 퍼센테이지가 좀 일정하지가 않고 택배비가 오르는 거만 별개로 우리가 먹는 수수료가 그렇게 같이 팍 오르진 않아. 택배비 올린 만큼 그걸 비례해서 올라가 물론 같이 오르긴 하는데 그걸 비례해서 오르진 않아. 작년에 좀 되게 당연한 소리인데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뭐 택배비가 한 2%씩 상승을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 이 택배 시스템은 그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매년 뭐 전자상거래도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뭐 이런데 좀 이런 해외 사례들의 이렇게 좋은 점들은 좀 배워가면서 이렇게 잘 다듬어 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가 다큐멘터리처럼 됐지?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Goes a year and got you banjo from ya? Dan, take it. Oh, good. 나도 이 일 좋아.